예,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먹방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중식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뭐 이렇게 메뉴들이 많이 있죠. 보면 일단 뭐 짜장면이 있어요. 짜장면, 짜장면 좀 묵직한데 짜장면 짬뽕. 그리고 이제 탕수육, 그다음에 마파두부, 고추덮밥, 송이덮밥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치즈 계란말까지 해서 7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이라가지고, 저기, 뭐, 오토바이 타고 이러면은 뭐,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죠. 그걸 찾으러 왔다가 저기,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UMDODO님께서, 야, 풍선 10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열혈팬님, UMDODO님. 날짜 좀 쓰라고 메뉴판에, 수원 먹어다니께서 말씀해주셨네요. 날짜. 다음에는 제가 수원 먹어더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날짜를 꼭 쓰도록 할게요. 그땐 그때님께서 야 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짜장면부터 제가 먹도록 할게요. 제가 엊그제 제가 사실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그저껜가 저기 KBS 방송 녹화하면서 짜장면 먹었는데 짜장면. 한국 사람은 이 짜장면이. 야, 우리 체시 타이거즈님께서 또 팬가입, 와.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체시 타이거즈님. 몇발 돼, 굽네요. 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인데 양이 곱빼기 같아. 무지하게 많아요. 짜장면 곱빼기 같아. 이거 짜장면이 안 끊어져. 빨리 끊어져. 다 해서 38,000원. 이게 4개가 7,000원씩이고, 이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세트 메뉴거든요? 세트 메뉴가 17,000원인가 그래요. 나머지 고추덮밥, 송이덮밥, 마파두부는 7,000원씩이요. 진짜 맛있다. 배달 민족에서 안 시켰는데 요기요에서 시키시면 됩니다. 요기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기요 있지 않습니까? 요기요 쿠폰. 야식 먹자. 요기요 쿠폰 어플 깔고 터치로 주문하는 거 있거든요. 요기서 결제. 요기서 결제가 아니라 터치 주문인데 요기서 결제 하신 다음에 야식 먹자. 5월달부터 야식 먹자로 바뀌었는데. 아신 먹자 네 글자 입력하시면은 3,000원 할인됩니다.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2만 원짜리 이제 17,000원에 시켜 먹는 거죠. 탕수육 먹도록 해볼게요. 탕수육. 탕수육은 찍먹. 선생님도 탕수육은 찍먹. 찍먹. 맛있다. 맛있어요. 송이버섯의 송이인 것 같아요. 이건 저기 엄마가 한거저 치즈 계란말이거든요. 이거 저기다 탕수육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야지. 짬뽕 국물. 시청자님들 저기 짬뽕도 한번 먹어볼게요. 짬뽕. 잠깐만. 이게 뭐야? 홍합에 한 개도 안 들어있네. 홍합이 다 빠져나간 거 아니야? 홍합이 어떻게 홍합이 안 들어있을 수가 있지? 여기는 홍합이 들어있네.
껍데기는 밑으로 좀 빼고. 난 짬뽕에서 이런 거 홍합 안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귀찮아, 발라먹기 귀찮아. 그렇지 않나요? 홍합 이런 거 발라먹기 귀찮지 않나요? 하하. 홍합이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맞나요? 이 홍합이 맞나? 맞나? 짜장면하고 자장면이 옛날에 원래 짜장면이 표준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립국어원인가? 거기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짜장면을 짜장면도 이제 저기 표준어 발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짜장면. 맨날 아나운서들은 맨날 자장면 이러잖아. 뭔가 어색해. 자장면. 자장면이 뭐야? 짜장면이지. 짬뽕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 짬뽕. 짬뽕은 짬뽕인데 짜장면은 왜 자장면이라고 하냐고. 좀 이상하잖아요. 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봄피자가 짜장면을 뭐라고 적었는데? 짜장면은 내가 자장면이라고 적었나요, 혹시? 자장면이나 뭐 저기 둘다 맞는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와우.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 우리 뿌니님께서, 뿌니 회장님, 별풍선 500개. 아. 자, 우리 뿌니 회장님께서 별풍선 500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별풍 500개. 먹고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별풍, 활력 비타민 별풍 500. 이렇게 먹었나? 감사드립니다, 뿌니님. 뿌니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야, 우리 먹어더님께서, 아. 야, 우리 먹어더님도 풍선, 22, 자, 풍선을 저기 200한 개를 또, 야. 먹어더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먹어더님. 감사합니다. 뿌니님, 수업 먹으더니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면을 안 끊어 먹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먹어더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끊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앞머리가 길면 이게 눈썹을 막좀 찌르거든요. 눈을 찌르거든요. 살짝 제가 한 0.5cm 정도는 제가 좀 자르는 것도 있어요. 짬뽕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네, 국물 맵다, 이거. 국물 매워. 국물 매워.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은 찍먹. 고추덮밥에 고추. 송이덮밥에 송이. 봄피제이 박슬기 닮았나요? 아, 봄피제이 참고로 박슬기 좀 좋아하는데, 나. 박슬기. 그니까 뭐 이성으로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밌잖아, 박슬기. 박슬기 다 되게 재밌던데. 박슬기. 박슬기 엄청 재밌지 않나요? 나 개그 우먼 중에서 나 박슬기 진짜 재밌던데. 잠깐만. 박슬기가 되게 재밌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많이 뜨지는 않더라고. 박슬기가 좀더 떴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안 떠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박슬기. 모바일 훈남님, 안녕하세요. 마파두부. 옛날에 제가 마파두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스촨성에서, 스촨성 지역에서, 얼굴에 곤보난 노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마파두부라고 있었죠, 옛날에. 제 방송 다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고길동도 닮았어요? 고길동은 저기 둘리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가? 둘리에 나오는 사람이 고길동 아니야?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수가 10만 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10만 원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본PJ 저기 본PJ 방송국 본PJ 홈페이지 가시면 기부 영수증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사진 게시판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기부 영수증. 볼륨 조금만 줄여달라고? 안 되는데. 지금 먹는 건 저희 송이덮밥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두개 아니면 세 개. 하루에 두개 아니면 세개 먹어요.
이거 한번 저기 볶아야 되나? 섞어야 되나? 이렇게? 고추덮밥을 이렇게 한번 좀 섞을게요. 봄비제이는 저기 서대문구 지역인데. 서대문구. 여기 짜장면집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가 그냥 시킨 거라 가지고. 자, 이건 저기 송이덮밥이 되겠습니다. 송이덮밥. 많이 안 섞고 조금만 섞을게요. 조금만 섞어도 될것 같은데. 송이덮밥에는 저기 송이도 있고, 뭐, 새우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마파두부가 되겠습니다. 마파두부. 여기는 저기 서비스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라 맛으로 승부하는 데 같은데. 오늘 군만두 없어요. 자, 이제 군만두 얘기는 이제 그만. 군만두. 계란말이는 저희 엄마가 직접 한 거예요. 치즈 계란말이. 군만두 얘기는 그만. 짜장면 먹어야지.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여기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렇게 짜장면 무지하게 많이 먹는데 또 짜장면 먹네. 맛있다. 이거를 치즈 계란말이다 이게 찍어서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 치즈 계란말이는 짜장 소스. 오늘 저기 그릇 찾기도 힘들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 납니다. 우리가 저기 짜장면 배달하신 분들을 저기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토바이 사고 난게뭐제 책임은 아니죠. 제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런 거죠. 마음적으로 굉장히 무겁지. 이건 고추덮밥이에요. 야,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오토바이도 미끄러지고 그러면 큰일 나지.
오늘은 라면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라면 없어서. 아, 맛있다. 기름에 볶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형님, 라면 몇 개까지 가능하십니까? 라면은 저기 17개가 아니고 저기 12개 먹은 적 있으세요? 삼양라면은 12개 먹은 적 있습니다. 삼양라면. 삼양라면하고 참깨라면이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라면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냐면, 7,000원, 7,000원, 7,000원. 탕수육, 짜장면, 짬뽕, 17,000원.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뭐 38,000원 나올 거 아마. 자, 오늘 하나 이글스가 승리를 했나요? 하나 이글스 또 이겼네, 오늘. 저는 아까 1회인가 몇회인가 로사리오가 저기 병사 터치는 거 봤는데 주자 말루에서인가? 말루에서 병사 터치는 거 봤었는데 마파두부, 마파두부. 아니, 이게 저기 송이버섯, 송이, 저기, 송이덮밥. 송이덮밥. 송이덮밥 맛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이게 기름에다 볶은 거라 그런지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오징어. 오징어 짬뽕이네. 오징어 짬뽕. 이거 홍합인가요? 아파 두부가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약간 매콤한 소스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좀 볶은 건데, 기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더, 뭐라, 좀 고소하다고 그러냐? 치킨은 몇 마리까지 드시나요? 그래서 뭐 작은 사이즈 같으면 뭐한네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치킨도 보면은 작은 치킨이 있고 좀큰 치킨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치킨 같은 경우는 한네 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라면 없네요. 오늘 라면 없네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달달한 거. 그래서 저는 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초콜릿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 먹방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초콜릿은 시청자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먹방 다양하게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먹방하면은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반 이상 뚝 떨어지는데. 버섯 하나만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박은 언제 하지? 수박은 내일 모레 할까 그냥?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해도 되는데. 송이덮밥 크게 한술 떠서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못해 보죠. 이렇게 보여준대. 초점이 안 맞는다.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하여튼 내일 모레 제가 술 먹방을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지금 감이 돼요. 장담은 내 못하는데. 목요일 날이죠?
아, 저 목요일날, 목요일날. 목요일날 본 BJ가 술 먹방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다 먹고 운동합니다. 아, 어린이날인가요? 다음 방송 때술 먹방 빙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나는 여기 마파두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세개다 맛있는데, 마파두부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아, 이게 더 맛있나? 뭐가 더 맛있지? 산출도 맛있어요. 야식은 직업 강사예요. 와우. 야, 우리 방글이 하트님께서 야, 1107번째 팬가입을 엄청 저기 100개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방글방글 방글이님. 옛날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 가수거든요. 근데 유명 가수 중에서 방실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방실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방실이. 방실방실. 좀 저기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방실이. 요즘 자라나는 뭐 20대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방실이. 제가 옛날 뉴스에 봤는데 좀 몸이 좀안 좋은 기사를 내가 봤던 것 같아요. 방실이님, 우리 방글이님, 감사합니다. 방글이, 방글방글. 와우. 우리 방글방글 방글이님께서 100개 팬가해 주시고 50개까지 더 선물 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방글이님. 방글이님. 치즈게 한 마리도 먹도록 할게요. 치즈게 한 마리. 치즈 한 마리 여기 찍어 먹어야지. 짬뽕 오믈렛. 계란말이는 엄마가 했어요. 이거 어제 저기 이 컵은 저기 GS25에서 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사이즈 큰거사 먹고 갖고 온 거예요.
본 직업 뭐냐고? 지금은 저기 먹방 BJ. 그냥 물입니다, 물. 보리차. 보리차예요, 보리차. 자, 시청자분들 추천해주시면은 기부와 연결됩니다. 기부, 그 다음에 추천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즐거찾기. 요세개 해주시면은, 기부합니다. 저기, 뭐,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분 계시네? 본 PJ가 무슨 인력사무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허위사실이죠? 거기 사실 아, 옆에 깨물어서 견볼리님 자꾸 뭐 다른 BJ 뭐 그런 얘기 하시면은 제가 채팅금지 드립니다. 채팅금지 드릴 거예요. 와우, 우리, 아, 우리 방글이님께서, 잠깐만, 아. 야, 방글방글 방글이님, 아, 오늘 저 팬가입 해주시고, 저기 팬가입을 100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50개. 풍선 109개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방글방글 방글이님, 감사합니다. 방글이님. 감사합니다. 자, 본 BJ는 저기 어제 기부를 했습니다. 메롱. 본 BJ는 어제 기부를 10만 원어치 했네요. 아, 지금 키가 몇이에요? 키는 176이에요. 키는 176입니다. 이게 저게 고추거든요, 고추. 매운 건잘 모르겠는데, 살짝 맵긴 맵거든요. 살짝 매운데, 저게. 고추의 그 향이 있어요. 그 약간 좀 저기 개운한 향이 싹 올라와요, 이게. 먹방 DJ 한 계기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먹방 BJ를 하게 됐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딱인데 딱이 사이즈 엄청 크네 이거. 짜장라면 시리즈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기야. 이연복 팔도짜장면. 머리 스타일 바꿔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생 중국 사람들이 튀김 종류 많이 먹는데 건강한 이거 녹차를 많이 마셔서 그래요. 녹차 차게 해서라도 드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도 녹차 많이 해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보리차를 먹는데 보리차가 더 맛있던데. 오늘은 본 뷔제가 저기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것 같아. 하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 먹고 골고루 먹는 것 같아. 탕수육은 찍먹이에요. 찍먹입니다. 옛날에 탕수육을 제가 한번 부어 먹었거든요. 나뭐 부먹충이라는데. 부먹충. 와우, 우리 조딘스 팍스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조딘스 팍스님. 열두 개 먹을 때배안 아팠어요? 배가 부른 게그배 아픈 느낌인가? 그럼 배 아픈 건데, 그러면? 저는 엊그제 짜장면 많이 먹게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일 배 아팠는데. 짜장면 22그릇. 조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카랑도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운동하시나요? 아니면 토하시나요? 아, 저는 먹방 BJ 하면서, 토라는 거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토를 난 했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 아, 진짜 배부르면은, 진짜 많이 먹고 배부르면은, 막그 살이 찐다라는 그 공포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저는. 토를 한 만큼 운동 안 해도 되잖아. 토를 한 만큼 운동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토를 어떻게 하는지. 운동 맨날 합니다. 오늘도 한 저기 20km 넘게 뛰었는데, 한 25km 정도, 26, 7, 그 정도 뛴것 같은데. 술은 이제 소주 2병. 소주 2병. 이 정도 먹으면 딱 적당히 배부른 거야? 이거 다 먹으면 적당히 배부른 것 같은데? 근데 그저께 먹은 거보다 오늘 먹은 게 훨씬 적게 먹은 거야. 야, 우리 방글방글, 방글이님. 방글님 1 더하기 귀요미 감사드리고요. 2 더하기 귀요미까지. 감사드립니다. 방글이님. 아우. 아, 3 더하기 3, 그리고, 4 더하기 4. 4 더하기 4, 감사드립니다.
아, 오도하기고. 오도하기고. 아, 감사합니다. 6도하기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6도하기, 아, 6도하기고. 아, 감사합니다. 아, 7도하기 7. 77에 49, 78에 56, 77에 49. 8 더하기 8, 아, 8 더하기 8 어떻게 해야 돼? 8 더하기 8잘 모르겠네요. 모를 때는 우리 항상 머리를 극적극적 하지 않습니까? 아, 잘 모르겠습니다. 8 더하기 8. 9 더하기 9 하시고, 저기, 9 더하기 9. 9 더하기 9, 아, 18팬 감사합니다. 우리 방글이 하트님. 아, 9 더하기 9 하시고 18팬까지 한 방에 오늘. 아, 오늘 한 방에 팬 가입하시고 저기 한 방에 18팬까지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 BJ 18컷 나왔네. 18컷 오픈됐네. 18컷 원래 비밀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방글방글 방글이님. 춤좀 보여주세요. 아, 춤잘못잘못 추는데. 아, 방글이님 18팬이에요 이제. 방글이님 18팬 감사합니다. 20, 그러니까 별풍선 선물을 저기 20등 안에 하시면은 저기 18팬 되는 거죠. 180 위에 68이면 말랐나요? 마른 편이죠. 한 75kg 이상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계란말이도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란말이. 체지방이 낮거나 아니면은 뭐 체지방이 낮고 근육량이 많으면 괜찮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도. 조딘 스팍스님, 1 더하기 귀요미. 귀요미 감사합니다. 조딘 스팍스님, 귀요미. 감사합니다. 다 합쳐서 얼마요? 38,000원이요. 7,000원씩. 제가 살찌는 방법은 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살 빼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도 계시고, 살이 찌고 싶어서 제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라면을 8봉지밖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먹방 BJ 하면서 라면 12봉지까지 이제 먹게끔 이제 유가 늘어났거든요. 많이 먹고 끝까지 먹는 거예요. 그 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먹는 양을 정해놓고 먹어야 됩니다. 정해놓고 칼로리를 정해놓고 끝까지 먹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갈 때까지 먹어요. 먹고 나서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물을. 물을 먹으면은 물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그 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뱃속에서 그런 느낌이 나요, 확실히. 그래서 끝까지 먹고 물을 많이 먹으면서 위를 늘리는 연습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옛날 때에 비해서. 옛날 때는 라면 8개였는데 지금은 12개.
정신적으로 먹는 거라니까요. 먹을 때는 살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 그냥 어설프게 아,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신력으로 음식을 앞에서 두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음식에만 초집중을 하셔서 그냥 먹는 겁니다. 투혼을 발휘하셔야 돼요. 투혼을. 투혼. 투혼을 발휘하셔서 많이 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찌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말고. 집이 뭐애 키우는 집 같다고요? 아닌데? 살 빼는 것도 알려줘요. 저는 찌는 것도 잘하고 빼는 것도 잘하거든요. 살 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하루에 막 3kg씩 빠지지 않습니까? 운동으로 해서. 일단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살 빠지려면.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 살 빠지는 체질로 바꿔야 돼.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그게 필수예요. 유산소가 필수예요. 유산소. 무산소보다는 유산소가 살이 훨씬 잘 빠집니다. 심호흡하는 거. 요거. 근력 운동도 물론 빠지긴 빠지는데 근력 운동은 탄수화물을 태우거든요.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태우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저기 뭐야 지방 성분이 많이 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은 탄수화물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배가 금방 꺼진다고 그래요. 배가 금방 고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배가 많이 고프면은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 빠지는데 도움이 그렇게 잘안 된다고 그래요. 많이 더 빨리 배고파지기 때문에. 근데 유산소는 탄수화물 태우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오래 뛸 수가 있단 말이야. 오래. 천천히 오래. 그러면서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우리 늘푸른 사과 형님께서 잘 말씀하시네. 저는 뭐 해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늘푸른 사과 형님은 저 전문가. 저는 주워 들은 얘기. 5월 5일에서 5월 6일 사이 이틀만 다 함께 요기요를 터치로 주문해서 저기 결제하시면 할인 쿠폰이 1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할인돼서 1만 원 할인돼서 먹는 거야. 5월 5일 어린이날 하고 그 다음날 처음 결제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걸 만약에 내 핸드폰을 요기요를 썼다 그러면은 엄마 것도 있고 아빠 것도 있고 뭐 식구들 거 있잖아요. 만원 주는 게 아니라 만원 할인되는 거라고.
2만 원짜리 시켜 먹는다. 그러면 만 원을 시켜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호 하나당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하나당. 그러니까 식구들 뭐 동생이나 뭐 언니 오빠나 뭐 형이나 뭐 있지 않습니까? 꼭 자기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아, 이건 송이 덮밥이고 치즈는 이거 치즈 계란말이에요. 저기 칸이 모자라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치즈만 써놨어요. 이번에 멸치 탈출 해야겠다. 그죠? 먹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먹는 연습을. 중침 24시간 하는데요. 정신력으로 드시면 됩니다. 정신력으로. 뿌니 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뿌니 회장님. 한달 식비가 얼마 나와요? 진짜 100만 원좀안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이틀에 한번 하거든요. 방송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100만 원좀안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라면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비가 좀 많이 안 나오죠. 라면이 별로 안 비싸지 않습니까? 먹방을 잘안 치셨어요? 잘 쪘습니다. 살한 2, 3kg 찐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면 다시 살이 빠져요. 운동 많이 해야 돼.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1980년생. 1980년생.
쿡쿡님 안녕하세요. 쿡쿡 회장님, 서포터 회장님. 군대 1년 전님, 안녕하세요. 이게 안 찌는 체질이 아니고, 저는 안 찌는 체질은 아니고, 저 맛만 먹으면 100kg 이상도 찝니다. 맛만 먹으면 한 200kg도 찔것 같은데. 운동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관리를 그 나름대로 저기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흐트러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방심하잖아요? 그럼 살확확 쪄요, 진짜.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리퉁퉁님, 아이디어리스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강의를 했었어요. 학원 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슈퍼 유로비트님, 안녕하세요. 살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나 몸이 무겁잖아요. 움직이기 힘들고, 옷도 안 맞고, 그리고, 달리기도 이제 좀, 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에서 중요한 게 이제 스피드라든지 뭐 민첩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살이 찌면 축구 선수들 보면은 살찐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현역 때는, 축구 선수들도 현역 때는 잘안 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찌는 거지. 은퇴하고 나서. 저는 뭐 살찐 여자나 뭐 마른 여자나 뭐 그런 걸뭐 가지고 뭐 싫어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운동은 하루 평균 한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그 정도. 먹방하기 전에 라면도 많이 드셨네요. 어쩌다 한번 먹었는데? 많이 안 먹었어요, 라면 사실 저는. 그리고 제가 작년 5월 27일에 처음 방송했는데, 제가 라면 먹방을 처음 한게 9월 달이었거든요. 5월, 6월, 7월, 8월 동안 라면 먹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그냥 뭐 저기 비빔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건 먹방을 했었는데 그냥 국물라면 먹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8월 달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라면 먹방을 하니까 시청자 수가 급등, 거의 막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막 늘어나더라고. 시청자분들을 해서 라면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그 이후로 계속 라면을 주로 먹었습니다. 처음에 방송했던 게뭐 저기 뭐 불닭볶음면이나 뭐 저기 비빔면이나 이런 거는 한 적이 있었는데 국물라면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에. 불닭 12개도 보이세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소명님 안녕하세요. 운동은 방송 끝날 때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똘킹님 안녕하세요. 똘킹님. 여기 다음 방송은 술 먹방. 지금 말고 다음 방송. 내일 모레 방송. 지금 말고 내일 모레 방송 때는 술 먹방을 하도록 할게요. 똘킹님 기억나죠? 똘킹님. 야식 먹자 쓰라는데 그거 뭐, 뭐 본인 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걸로 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적자 이런 적 없는데 다 맨날 흑자였는데. 오늘 메뉴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는데? 마파두부도 맛있고, 저 고추덮밥도 맛있는 것 같아. 야, 야식이 없어서님, 되게 오랜만이네. 야식이 없어서님, 반 1년 만인 것 같은데? 몸무게는 방송하기 전에 한 72, 73 정도 돼요. 73 정도. 좀 요새 좀 늘어가지고,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진다. 오늘 라면 없어요. 계란말이 여기 3개만 남길게요.
야식님의 기부 생각은 참 잘하신 듯 적극 밀어드리시네요. 아, 엊그제 방송 녹화할 때도 저기 KBS 가서 기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맛있다. 와우, 야, 우리 저기, 만나만나님,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만나만나님. 만나만나. 전직 회장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우리 만나만나님 진짜 저 개근상 드려야 된다니까. 만나만나님이랑 저기 우리 쿠쿠님이랑 전직 회장님, 명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만나만나님. 코비알님도 개근상. 자,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먹고, 녹화 종료 하도록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잘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